안녕하세요. 애견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진의 대표 김건수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말 무더운 하루를 보냈는데요. 이제 그 힘들고 바쁜 그런 하루 일과 보내면서 이제 아이들 이렇게 보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저 또한 큰 힘이 되고 즐겁고 합니다. 제가 우리 태백입니다. 태백이를 이곳에 넣어놓고 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두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이제 뭐 협회에서 개를 받고 배우면서 좀뭐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은 좋은 개를 두루 많이 봤습니다. 예, 봤는데 이 내눈박이로서 태백이 글쎄요 좀 건방질 수 있는데 예. 태백이만큼 이제 완벽한 성품이나 외형이 이만한 개를 제가 보지 못했는데, 저는 이제, 오늘도, 이제, 사모님하고 부부가 이렇게 오셔갖고, 우리 아이들 보고 이렇게 갔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좋은 개를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전문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또땀 흘려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나무를 식재해놓고, 소나무 관리 안 하면은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3년만 되면은 엉망이 됩니다. 소나무를 가지고, 또한 해에 두세 번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지 아주 멋진 소나무를 소장하면서 여러분께서 소나무의 멋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저는 제 나름대로 좋은 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태백이는 4대 3소라고 합니다. 이 진돗개가 4대 3소에 갇힌 개가 가장 좋은 개다. 옛날 좀 전문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도 원산지에서 60~70년도에 좋은 개 원산지에서 태백아 안 돼. 하지 마. 하지마, 일로 와, 태백아, 저 공간이 닿지는 않습니다. 닿지는 않는데 이제 강진이가 이제 자기 황진이하고 같이 이렇게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숫개는 숫개끼리 조금 예민한 그런 게 있습니다. 시샘도 많고요, 태백이가. 예.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4대 3소라는 것은 두상이 크고 발통이 굵고 꼬리가 굵고 항문이 커야 된다. 이제 작아야 되는 게 이제 귀가 작고 주둥아리가 작고 예. 귀, 눈, 주둥아리가 작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태백에는 앞다리하고 뒷다리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이게 이제 꽉 짜여졌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체장이 길다 보면은, 이렇게 단단한 맛이 없습니다. 예. 뭐, 이제 사냥하는 개들, 이런 개들은 뭐, 나름대로 체장이 긴 애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듬직한 면, 이런 거, 여러 면에서 볼 때, 이게 꽉 짜여진 맛, 옛날 좋은 개 진돗개의 표준은, 이제 100대 11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그 기준을 갖추고 있는데,
태백이 그의 그 최대 그 장점은 유전력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이제 태백이가 털갈이 하는 시기인데 제가 빗질을 못 해주는 이유가 빗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태백이는 일로와. 여기 보시면은 붉은 털이 빽빽하게 있고 아예 빗이 안 들어갑니다. 빗이. 그렇게 모질이 풍부하고 거칠고. 주인한테는 한없이 충성스럽고 순종스러우면서도 아주 진돗개가 요즘 와갖고 뭐 수렵 본능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강조도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진돗개 타고난 성품 중에 수렵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제 수렵을 해서 수렵문을 취득한다고 해도 이게 뭐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살생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고 저도 이제 과거에 좀 사냥을 진돗개 가지고 했는데 뭐그 부산물을 뭐 우리가 이렇게 취식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약으로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돗개들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진돗개는 과거부터 이제 경비견이었습니다. 경비견. 몽골에서 이제 삼별초 때 말이 들어오면서 몽골 개가 들어오고 그 개들은 말을 지키는 주인을 지키는 그런 개들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반려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반려견으로서 우리 진돗개가 얼마나 그 역할을 잘할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각자 그 취향이 있을 겁니다. 취향에 맞는 개를 키우시면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진돗개가 용맹스럽고 이런 거에 좀 매료되지 않습니까? 충성스러움, 용맹성, 담력. 옛날 그 과거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하룻강아지가 하룻강아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하룻강아지라는 것은 1년 미만 진돗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겁이 없고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진돗개가 그런 용맹스러운 성품이 또 이제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장점일 수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내 집과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 근데 나이 먹어서 이제 전원생활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이렇게 듬직한 한 마리 딱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산에서 지금 야생동물이 한 마리 내려와갖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합니다. 여기도 지금, 삼면이 산입니다. 앞에는 읍이 보이는데, 좌우측 뒷면이 다 산이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네, 여러분께서 우리 태백이를 지금 화면상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는데, 이제 몸무게를 재면 한 23kg밖에 안 납니다. 이 최고가 한52 정도 나가는데요. 이 가슴이 굉장히 잘 흉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주 꼬리가 정말 멋지죠. 굵직하고 얼굴도 아주 포스가 아주 멋집니다. 정말 호랭이를 보는 듯한 그런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 태백입니다. 아주 그냥 모질이 붉은 모질. 이게 유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붉은 모질이 이렇게 있고, 이게 진돗개가 내눈박이든 흙구든 검은 털이 전체적으로 있다면은 그거는 순종 여부를 좀 확인해봐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주 이렇게 순종적이고, 좀 나대지 않고, 듬직한 게.
아주 진돗개를 키우는 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빠지거나 가끔 이렇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빗어주는데 발, 발, 야, 발. 그래. 태백이 멋있다. 어? 야, 내가 봐도 멋있다, 태백이. 어? 아, 여러분 그 일생일명견이라고 하는데요. 예, 어떤 분이 오셔갖고 예, 태백이 같은 게한 마리 주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태백이 같은 개는 1년에 한 3마리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점잖게 예, 아주 태백이처럼 멋진 게한 마리 키워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좀 후원도 해주시고 좀 기다리시다가 좋은 게 나오면 받으시면은 이런 아주 멋진 개를 여러분께서 한 마리 키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 무더위, 수분 섭취 잘 하시고, 건강 챙겨가면서, 쉬엄쉬엄 하시고, 늘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잘 돌보시고, 더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충진의 대표였습니다.